브로커와 결탁해서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 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신원 확인도 없이 통장을 만들어 줬는데요. 대포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47살 레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출신의 30대 귀화 여성에게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은행 직원은 30대 여성이 이른바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 13개를 발급해줬습니다. 아예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건데 신원 확인 없이 여권 사진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3명이고 피해액도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여 그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실적이 필요해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은행 직원 A 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포통장 발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받게 되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른 은행 직원들도 대포 통장 발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